인문학 공장의 공장장 김경묵입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나요? 디자인 씽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감한 것을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감해야만 해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사람에 따라 기업에 따라 다르겠죠. 자, 새로움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창의성은 목적지향적 단어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창의성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적절한 수단을 찾아야만 합니다. 창의성을 만드는, 새로움을 만드는 수단이 바로 디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에서 보니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인문과학적 사유를 하더라. 이것을 21세기가 돼서 보니 20세기에는 탁월한 기업들만 인문과학적 사유를 하면 됐는데 21세기가 되니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는 D가 바로 생각을 개념화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보니 생각을 개념화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창의성 싱킹, 인문과학적 사유와 같은 단어입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로저 마틴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자인 싱킹은 지성과 직관의 역동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지성적 생각은 분절적 행동을 낳고 직관적 생각은 연결적 행동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 싱킹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이런 그림들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공감하고 만든다는. 자, 지금부터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무엇을 느꼈는지요? 공간을 느끼셨는지요? 사람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정해진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탁월한 결정을 내립니다. 앞에 사진보단 조금 멀지만 그래도 가깝죠. 가족 간의 캠핑 가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공간이 공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을수록에 진짜 진정성 있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디자인 싱킹을 하기 위한 이 공간을 온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비워두고 있어요. 이것은 디자인 싱킹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가까이 앉아야 합니다. 가까이 앉아야 연결됩니다. 멀리 앉으면 분절돼 버려요. 자, 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이 있어요. 내가 남의 것을, 남을 내가 가지거나 그 사람과 같이 무엇인가 느끼고 싶다면 반드시 공감해야 합니다. 공감하는 것은 직관적일 때 나와요. 연결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분절돼 버리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하나하나 끊어서 생각해 버리면 공감하지 못해요. 이것은 분절시킨다면 반으로 끊고 또 그것을 반으로 끊고 또 그것을 반으로 끊어서 끊으면 직관적인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분절된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영원히 남의 것에 닿지 못합니다. 계속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겨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씽킹은 이러한 분절된 생각과 연결된 생각의 역동적 균형이라고 해야 해요. 근데 연결된 생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약해요. 분절된 생각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균형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단어, 역동적이라는 단어예요. 저와 같은 사람은 직관에 강하기 때문에 직관에 치우친 균형이고, 저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분석적이라면 그 사람은 분석적인 것에 치우친 균형이에요. 그 균형점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앉은 다음에 하는 것은 지구를 지켜라, 우리 상사를 바꿔주세요, 이런 것 같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바뀔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자, 디자인 싱킹을 철학적으로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아주 멋있게 표현해 줬어요. 만약에 예술이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질문을 받는다면 반드시 존재하는 것에서 시작해라. 예술이라는 철학적 개념, 그리고 예술 작품, 예술가가 있다면 철학적 개념은 대화하기 모호하고, 예술가는 죽고 예술 작품은 남아있다면 예술 작품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대화의 포인트가 생기는 디자인 싱킹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시작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이너는 예쁜 모양을 만드는,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디자이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디자이너예요. 여러분들 영역 안에서. 그래서 디자인이란 말은 새로움을 만드는 분야에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디자인, 패션 디자인, 헤어 디자인, 엔지니어링 디자인, 제품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